너는 나에게 오빠. 야, 아이고, 오빠, 오빠. 예. Okay, I'm ready for the signature right now. Okay, they come down, come down. Yeah. Now the next song is very, very meaningful song. And please, that is our beloved song by the Titan Eight. There will be four songs, yes. Okay? Okay. Now let's play the piano 주세요.
이어서 계속 내려 이어지겠습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왠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건 지친 두 눈을 뜨는 것마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조차 난 힘들어. 이렇게 난 쓰러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항상 두려웠지만 지금 내가 가야 세상 속에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박수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I'm afraid that the Hong Kong guys, you don't know the singer of this song. The singer is Lee Seung-chul. Yes. You know that? Why? Wow. Yes. Have you ever listened this song before? Maybe you can compare later. He sing better. Okay. 자, 네.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 나올 시간인데, 우리 각본에 있는 멤버 수배가
그죠? 우리 키보드 하시는 분이 잠깐 예, 출사했습니다. 네, 밴드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 멤버가 누군지 인사도 드리고 또 인사 이렇게 또 박수도 받고 또 그러죠. 저희가 뭐 아까 환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채사는 아니고 뭐 이렇게 연습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참 나도 출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그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2회째 공연을 갖게 되는데 나름대로는 관계에 무력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저희가 멤버를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저렇게 아름다운 키보드 연주를 하고 계신 그리고 복장도 무지하게 컬러풀하네요. 키보더 앤드류 킴을 소개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딸 잘 도가지고 딸이 막 드럼 쳐갖고 나중에 세계적인 드러머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거기에 그 딸을 잘 키우신 작은 거인, 태풍의 작은 거인 드러머 SK 킴. 네, 그리고 우리 태풍 프로가 이분 없으면 안 되죠. 저희 단장님이면서, 저희 선장님이면서, 네, 리드 기타이면서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많아서 그래서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미스터 폴 킴, 폴 리, 소리 소리 소리. 자, 내일 또 혼나게 생겼다 이제. 그리고 조금 아까 이렇게 아주 묵직한 베이스 연주를 하면서. 목소리는 너무 감미로워서 그 문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싱어 이자 베이스 기타 이자 미스터 화이티 킴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저 자화자찬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는 여기 리드 싱어 윌리엄 우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그 밴드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가 오늘은 말입니다.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예. 일부에서는 그, 우리 한홍 그 음악의 그런 만남도 했죠. 근데 2부에서는 뭐가 있냐. 저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시고 있는 어떤 그 연주자를 한번 모셨습니다. 그 참 캐스팅하기도 힘들었어요. 막 북미 연주를 막 마치고 돌아오신 색소포니스트. 색소폰 알죠? 색소포니스트. 이거요? 이거요? 이게 아니라. 이거. 마이크 이렇게 갖고. 색소포니스트를 여기서 모시면서 그분의 멋진 연주를 두 곡 듣겠습니다. 미스터 피터 제이!
잠시만요 피터 씨. 네, 정말 연주 잘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국미 콘서트 매니저신 거죠? 맞아요. 제가 저분하고도 섭외를 했거든. 돈 많이 들어갔어? 저 복장 좀 바꿨습니다. I changed my jacket. It's okay? It's okay! Very good? 난 아무래도 홍콩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코리안 분들도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이 색소폰 말입니다. 나 이거 사실은 그 남자들의 그 로망이 날게요. 좀 배우고 싶은데 그 참 아직 기회는 없었고 근데 정말 부럽습니다. 누구신지 아세요? 베일에 쌓이신 분입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저희 그 세 번째 파트인 그 올드팝.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 올드팝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드럽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하고, 또 화려한 연주도 있고, 예, 그러한 거는 드려집니다.